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9일자 수익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44,780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73만 1,050원이고요. 수익률은 251%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복귀하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44달러 라인은 역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5달러 인근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저항을 받는 라인이고요. 5일선이 이렇게 위에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달러 근처 가면 오늘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오늘도 좀 혼조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기서 이제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4.76달러 그리고 44.69달러 라인이 여기가 61.8%고요. 여기가 50% 라인이고 여기가 61.8% 조정권이거든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강의에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자, 38.2% 그리고 50% 61.8% 라인에서는 좀 지지하려는 역할이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지지하려 했으나 깨져버렸고, 자, 여기 중심권 50%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좀 밀렸다가 그래도 재빨리 61.8% 라인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했으나 45달러 이 저항선,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가다가 그냥 확 밀려버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시 추세 복귀를 예상하고 매수에 진입했으나 애시당초 여기 라인은 제가 강의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분 봉인데 20일, 60일 다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분 봉이 큰 하락을 돌려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추세를 한번 돌리면 이렇게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돌리기 전에는 몰라도 돌리고 나면 잘안 죽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 좋게 만약에 쭉 치고 간다면 여기가 상당히 45달러와 45.20달러 목표치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추세상에서 보면 목표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상당히 잘 봐야 되겠죠. 44.2022 여기가 45달러라 봤을 때 0.78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0.78 더하면 대략 45.20 이 정도 나오죠.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도 45달러 라인의 저항이 일단 예상되고 또 45.22 라인 여기 저항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지선마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여기 돌파할 때 미련 없이 던졌거든요. 수익권으로 갈 때하고 손실권에서 만회할 때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갔어요. 사실 여기 위에가 보이긴 하지만 미련 없이 끊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단타 들어갔습니다. 자, 추세선 상단이고 깨졌죠. 그리고 깨졌던 라인이죠. 그러니까 저항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뚫는 듯 하나 볼린저 밴드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또 여기 보시면 전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타 들어가고 여기 대놨어요. 이렇게 딱 빠질 때 잽싸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간대가 또 11시 다 돼가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놨던 게 다행히 체결되고 반등하고 매매를 끝냈거든요.
자, 여기서 세게 안 밀리면 다시 상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좀 세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5분 봉에는 이렇게 이 저항 라인이겠죠. 이렇게. 여기 뚫는 듯 했으나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또 벌어놓은 거, 또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매매를 마감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분봉 매매, 그, 보시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지선에서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만약에 매수 단가 아직 손실 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할 때 그냥 털고 나오면 손실 볼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미련 부리면 여기서 이렇게 훅 밀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 손실 각오, 조그만 손실은 각오하고 반등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몇 분이 방송 좀 시청하고 가셨고요. 방송 보신 분들 매매 내역이 21회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21회에 나와 있으니까요. 세부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오늘 매매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방송 분명히 여러분들께 참고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 오픈하면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기 훨씬 편하겠죠. 자, 저는 내일 또 오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